fast cars and who knows who. Yeah, I know what they wanna say. They're gonna ask me if I'm gonna make it. I don't care if I'm gonna have to fake it. What are you doing? 지금 아까 미트파이 먹었을 때가 정확히 한 4-50분 전인데 먹고 바로 출발할 줄 알았거든요. 원래 7시 40분 비행기여가지고 지금 8시가 넘었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그래서 1시간 40분 정도 날아가면 멜번 공항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또 렌트카를 빌리러 가서 450km를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니까 한 새벽 2-3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기대가 너무너무 되네요. 지금 바로 렌트카를 렌트하러 이동해 볼게요. 이건 무슨 동물이에요? 캥거루. 와. 캥거루요, 캥거루. 이게 호주에서 다른 게 위험, 막 졸리고 막 졸음운전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저거. 저 캥거루들이 진짜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냥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는데 얘들이 차를 안 피하고 그냥 차 쪽으로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박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진짜 웬만하면 큰 도로 아니면 호주에서 밤에 운전하는 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캥거루뿐만이 아니라 코알라도 가끔 나오고 되게 원벳들이나 이런 것도 되게 느린 동물들도 이제 차선을 그냥 지나가는데 도로를 지나가는데 호주에서 밤에 운전하실 땐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전 베테랑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예예. 예. 지금 웃음이 나오네. 웃음이 나와. 지금 새벽 3시고요. 1시간 반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엉덩이에 베겨가지고 잠깐 어떤 마을에 주차해 쉬는 중이거든요. 안개도 자욱하게 껴있고 오다가 막 캥거루나 토끼들이 엄청 튀어나와가지고 운전이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왔고 호주의 고즈넉한 마을의 그 시골 분위기 딱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자체도 되게 느낌 호주만의 그 시골 느낌이 있달까? 으, 춥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새벽 4시 15분이고요. 한 5시간 열심히 달려서 왔는데 마을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어두운데도 마을이 크기가 굉장히 큼을 알 수가 있었고 일단 내일 그래서 여기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희의 목적인 곳도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일 같이 저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너무 지금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한 밤 바로 자보겠습니다. 알뜰살뜰한 가격에 예매한 모텔 치고는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내일 보도록 할게요. 굿밤.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유하면서 간단하게 밥도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긴 또 되게 잘 돼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게 편의점이랑 이런 게 다 같이 그냥 딱 올인원으로 돼 있어요. 만약 진짜 이렇게 나오면 인정할게. 근데 가격이 이게 이 가격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치? 시드니에 너무 너무 그 사람이 도시에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한다. 현재 개인적인 여행 루틴이기도 하지만 그냥 아침에 긴속에 아메리카노가 좋진 않다고 하는데 이걸 마셔야 약간 하루가 에너지틱하고 되게 활기차게 진행이 돼서 여행을 할 때는 꼭 아침에 커피를 챙겨 마시는 편입니다.
딤섬? 하나 먹어볼게요. 딤심. 딤심.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생각보다 맛있는데? 약간, 어렸을 때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문방구 앞에서 팔던 논나니 만두 불량식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잘 정제되고, 음식으로 좀 더 순화한 맛.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생겼어. 맛있다. 2.5불이면 진짜 괜찮은데? 이제 제가 주문한 샌드위치가 나왔고, 사실 뭐 휴게소에서 먹는 음식이라 그게 크게 기대하기는 않는데, 딤섬이라고 말씀하시고 살짝 기대가 되는데, 네, 맥도날드 가서 이제 모닝을 시키면 먹을 수 있는 맛인데, 훨씬 약간 더 프레쉬하고 과일이랑 이 야채가 훨씬 주시해요. 그리고 내용물이 엄청 많아. 이게 제가 예전에 농장에서 일을 할 때 먹었던 그 오지 브레키? 약간 이런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브레키라고 무슨 뭐냐면, 오지가 오스트레일리아고 브레키가 이제 브렉퍼스트란 말이에요. 그 농장에 있을 때 먹던 그 맛. 오,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데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 이제 시드니에서부터 진짜 멀리까지 이걸 보기 위해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마운트 갬비어라는 지역에 있는 싱크홀로 생긴 정원 엄퍼스톤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좀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자연 자체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뭔가 그런 의지도 느껴지면서, 여기 이렇게 예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싱크홀 중앙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안쪽에 꽃들도 진짜 예쁘게 펴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되게 여러 꽃들을 심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야생동물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막 많이 이게 막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종을 바꾼 게 이 수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물 흐르는 것도 한번 보러 가시면 좋겠어요. 약간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여기 호수로 물 빼는 거구나, 이렇게. 아...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케이브 가든이라고, 여기는 진짜 완전히 타운 한가운데 있는 싱크홀이거든요.
후기에 오면 그 폭포도 있고 물 흐르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싱크홀이에요. 이렇게 한 번 전혀 모르겠네. 오. 여기가 이제 화산지정이잖아요. 물도 되게 깨끗하고 여기 있는 물을 생수로 공급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물 상태를 보니까 진짜 그냥 마셔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너무 물이 맑아요. 와, 이건 절경입니다, 진짜. 여기는 마운트 갬비어에서 도대체 얼마나 접사를 하는 거야? 여기는 마운트 갬비어에서 한 15분만 내려오면 있는 제일 가까운 해변인데 지금 평화로운 분위기.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그 애기들 노는 애기들 노는 그 놀이터에 있어요. 오오오 오! 오! 뭐하냐? 오! 얘는 갈매기예요. 쉬고 있나 봐요. 아닌가? How's the water's temperature? It's okay. Oh, it's okay. But I'm used to cold water, so oh, okay. I'll see anyway. Okay, tell me. Ooh, let's go! Yay! Nice diving. How are you feeling? It's cold? Yeah, it looks cold. It could be worse. Oh, okay. Getting. 이렇게 짧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마운트 갬비어라는 곳에서의 짧은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스팟들이 다 되게 인상 깊고 이뻤던 것 같아서 짧아서 너무 아쉬웠던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즐겁고 재밌는 주제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시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 Scary. Scary.